안녕하세요. 남상스입니다. 베를린에는 주말에 벼룩시장이 열리는데 마침 주말이어서 벼룩시장 구경을 하러 갑니다. 하케셔 마르크트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여유롭게 햇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모습 참 보기 좋죠. 그런데 여러분, 독일에 왔으니 소세지를 또 먹어봐야죠. 자, 여러분, 금강산도 뭐다? 식구땡 아니고, 예, 식후경. 자, 전형적인 독일 아저씨가 만든 부어스트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소세지를 부어스트라고 부르는데 부어스트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옛날 독일 전쟁 당시 영국 사람들이 카레를 넣어서 소세지를 찍어 먹는 것에서 유리한 커리 부어스트가 베를린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소세지가 정말 탱탱한데 속안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커리향이 솔솔 풍기는데 한번 먹으면 손을 절대 뗄 수가 없었어요. 감자튀김도 바삭바삭 바삭. 여기 정말 맛집이었어요. 벼룩시장이라고 해도 뭐 별로 볼 건 없고 솔직히 서울 동묘 벼룩시장이 더 핫한 느낌입니다. 먹고 나서 하케쇼프라는 곳으로 가봅니다. 이곳은 미음자 모양으로 된 건물 안에 노천식당들이 즐비하고 영화관도 있고 아기자기한 쇼핑샵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다른 건물에 들어섰는데 꽃들이 나를 환영해 주네요. 또 멋진 건 알아가지고. 그런데 무슨 동상이 있길래 보니까 쇼팽인 것 같긴 한데 아, 밑을 보니 쇼팽이 맞네요. 독일에서 지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쇼팽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각기 개성이 다른 소품샵들이 다양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상품은 1도 없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품들이 한가득 몰려있죠. 요 밀가루 반죽하는 롤러,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탐나더라고요. 모양도 이쁘게 새겨져 있고 주방 용품들이 독특한 게 참 많아서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이곳은 포울머스트라는 샵인데 세련된 디자인 제품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정말 아기자기하고 멋진 상품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저는 이 세련미 넘치는 목도리가 엄청 탐나서는데 여행했을 때가 추운 계절이 아니어서 안 사긴 했지만 괜히 아쉽더라고요. 사왔으면 겨울에 유러피안 로고로 멋지게 하고 다녔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이불 밖은 위험한 거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정말 우픈 현실. 독일 사람들은 참 양말도 되게 신경 써서 신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이쁜 양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이곳의 하이라이트, 천으로 만든 새들입니다. 와, 정말 이쁘죠. 돈만 많으면 다 사가지고 집에 초롱초롱 걸어놓고 싶었지만 다행히 돈이 없어서 이건 패스. 그리고 이 포장지, 포장지도 정말 예술이에요. 정말 이쁘죠. 이제 구경을 다 했으니 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에 살짝 구경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긴 정말 커다란 문밖에는 볼 게 많이 없어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그만 보고 이제 잘 자요.